안녕하세요. 닥터 언니의 닥터 손. 닥터 하이입니다. 닥터 폭입니다. 저희한테 아주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었죠? 네. 예전에 이제 애플워치 리뷰를 한번 했었어요. 심전도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아, 애플 광고가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했었는데, 진짜 애플 제품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번 시간 애플워치 리뷰에서 다루지 못했던 산소포화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애플워치 시리즈 6가 이전 시리즈랑 비교했을 때 크게 광고를 했던 두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심전도 기능이었고, 그 나머지 하나가 이제 산소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기능이었는데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 산소포화도가 뭔지, 애플에서 이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다루고자 하는 미래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리뷰를 준비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학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은 산소포화도라는 게 굉장히 좀 친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의학 드라마에서 이런 물결 표시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 옆에 파란색으로 주로 써있는 글자가 산소포화도인데요. 이 산소포화도는 보통은 이제 혈중에 녹아있는 산소의 농도를 반영하는 지표인데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말을 좀 고민을 했었어요. 정확히는 산소의 용존 산소 농도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소금이 몇 프로 녹아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농도의 개념이 절대 아니고요. 혈액 안에 이제 적혈구가 있잖아요. 이 적혈구가 산소를 이렇게 운반을 하는 애들이잖아요. 이 산소가 운반이 되어 있는 애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산소포화도를 재는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손가락에서 보통 재게 되거든요. 산소포화도를 이제 기계가 적색광과 적외선, 이 두 가지 파장의 빛을 동시에 쏴줘요. 그러면은 이 손가락 같은 경우는 프레시 비치면 이렇게 2가 되잖아요. 산화 헤모글로빈과 산화되지 않은 헤모글로빈이 이 빛을 통과시키는 능력이 달라요. 그 비율이 다른 거를 그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표현하는 게 이 산소 포화도입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보통 정상은 95에서 100%를 얘기하죠? 그렇죠. 그 나이에 따라서 산소포화도가 허용되는 정도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보통은 이제 93% 미만이 되기 시작하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의사들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아마 건강검진 할 때 수면 대장내시경이나 위내시경 같은 거 하면은 꼭 이 산소포화도를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 지인도 이 위내시경을 하는데, 내가 얼마 전에 매니큐어를 발랐는데 이거 지워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지워야지. 왜냐면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하면 무조건 산소포화도를 재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수술 전인데 이제 이 매니큐어 안 지우고 오셔가지고 병원에서 급하게 지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시경을 한다거나 뭐 성형 미용 시술이나 이런 걸 할 때도 마찬가지고 수면제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수면제에서 가장 위험한 합병증 이 바로 호흡 저하거든요. 호흡이 저하되면서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거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손가락에다 꼭 이거를 붙여놓죠. 저희가 병원에서 많이 쓰는 산소포화도 체크하는 기계들은 손가락이나 아니면 발가락 아니면 그렇죠. 귀 이렇게 그렇죠. 모세혈관이 좀 많은 얇은 그렇죠. 부분에서 많이 하는데 그렇죠. 사실 이 애플워치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은 손목에서 재게 되잖아요. 원래는 이 손가락이나 이런 귓볼같이 뭔가 빛을 비추면 잘 통과하는 곳에서 재게 돼 있거든요. 통과를 해가지고 그 빛이 좀 이렇게 여기 앉아. 이 손등 같은 경우는 빛이 여기다 빛을 비춘다고 밖으로 투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좀 두꺼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애플이나 아니면 갤럭시 워치 같은 요즘의 디바이스들은 손등에다 빨간 빛을 비쳤을 때 반사되는 빛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할 때 이 시계 뒷부분을 보면은 붉은 빛이 맞아요. 있어요. 빛나는 거 봤어요. 네. 그리고 그 빛에 반사되는 거를 그대로 이제 디텍터가 이 시계 밑면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산소포화도를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팬시하잖아요, 기술이. 이런 반사되는 빛을 딱 측정해가지고 재면 얼마나 편하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기계보다는 아직 그 정확도가 100%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반사광을 쓰다 보니까 기술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심전도와 다르게 아직 FDA 통과를 못했죠. 아직 의료기기는 아니란 말이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의미가 있는 기술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리뷰를 준비한 거죠. 저희가 이거 실제로 병원에서도 많이 쓰는 이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구매를 했어요. 이걸 위해서. 자, 이제 펄스 옥시미터리를 한번 껴서
애플워치랑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게 SPO2, 이게 산소 포화도고 뒤에가 이제 맥박이죠. 애플워치에서도 제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15초를 기다리게 되어 있네요. 99%. 오, 이거는 지금 98%로 바뀌었어요. 근데 아까는 99% 이것도 나왔었죠.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선생님도 한번 해봐요. 선생님 좀 낮네요. 96%예요. 정상 범위에 있죠? 말씀하시지 마세요. 오, 이건 97%. 한 저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1% 정도 차이가 있네요. 지금도 97%가 됐네요. 97%. 거의 비슷한데요? 사실 정상에서는 실제 기계랑 거의 검사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대신할 수 있나요? 이게 이제 단점이 뭐냐면 아까도 보셨지만 15초 동안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말은 이제 좀 움직이거나 아니면 운동할 때는 이제 측정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이 밴드가 좀 헐겁거나 너무 타이트하면은 조금 측정 불가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계가 갖고 있는 그 에러 레이트 그러니까 오류 범위가 어느 정도 이제 의료기기로서 허가받기엔 아직 모자란 감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앞으로 더 발전한다면은 의료기구로서 쓰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쓰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건강 상태를 참고하는 용으로 쓰기 좋겠죠. 그치만은 수면 무호흡증 같은 거를 모니터링하는 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고 있었죠. 사실 선생님이 코를 좀 골잖아요. Am I? 제가요? 네. 그래서 잘 때 몰래 한번 재봤어요. 저 별로 안심하지 않아요? 아니, 재봤습니다. 어제? 아니요, 항상. 제가 이제 익숙해져서 좀 잘 자기는 하는데 조금 코를 골아서 혹시나 이제 재봤다고요, 저를? 네, 수면 무호흡증이 있나 해서 재봤는데 그래도 산소 포화도가 한 97% 나와요. 언제 재봤어요? 잠들고 한 1시간 있다가 아니, 어제? 어젯밤에? 네, 어젯밤에. 복실아, 영화가 코를 많이 걸지. 96%, 괜찮네. 이 수면 무호흡증이 뭐냐면은 간혹 가다가 이제 좀 코 고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상계도 부분이 좀 좁아져 있을 수가 있어요. 좁아지면서 여기가 이제 진동이 울리면서 이제 코를 고는 건데 조금 턱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분들이나 턱이 작은 분들 그리고 좀 뚱뚱하신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은 특별히 코를 잘 골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수면 무호흡증이 오면은 1시간에 10초 이상, 5회 이상 이렇게 수면이 없이 이렇게 하시는 그쵸.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그 무호흡이 있는 동안 산소 포화도가 뭐 심하면 7, 80%까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뇌에 산소가 잘 안 가게 되겠죠. 그럼 사람이 깨게 돼 있거든요. 그럼 자다가 계속 깨니까 수면의 질이 너무 안 좋아서 낮에 자도 계속 피곤한 거죠. 피곤한. 네. 수면 무호흡증이 단순하게 그냥 피곤하고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고 이런 정도로 끝나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혈압이 높아지고 정말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면서 뭐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지고 수명이 짧아지고 이런 게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에 코골이가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으면은 이런 수면 무호흡증이 있진 않은지 의심해 보시고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거나 살을 뺀다거나 이런 치료가 필요하겠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수면 클리닉에 가서 수면 다한 검사라는 걸 해볼 수 있는데 좀 복잡해요. 막 여기저기 막 라인도 막 붙이고 막 머리에도 뭐 붙이고 뭐 코에도 뭐 하고 그래서 사실 그걸 붙이고 자라고 하면은 이걸 하고 어떻게 자요? 뭐 이러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면 다원 검사 자체가 좀 복잡하고 한 번 하기 어려운 검사기 때문에 애플이나 삼성이나 이런 헬스케어를 하는 업체에서는 평상시에 이런 수면을 모니터링하고 수면의 질을 관리하는 거를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수면을 모니터링하려고 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런 산소 포화도를 자는 중에 재서 내 몸의 산소가 떨어지진 않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죠. 다행히 저는 떨어질 정도는 아니긴 하네요. 네. 제가 수면 무호흡증이 있나 해서 한번 재봤죠. 여보! 여보!
근데 이제 이런 수면 무호흡증 말고도 요새는 또 워낙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그렇죠. 코로나 환자들한테 이런 애플워치라든지 아니면 갤럭시 워치로 산소 포화도를 체크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요. 안타깝게도 아직 정말로 환자들한테 적용하기에는 이 애플워치는 아직 이른감이 있지만 이 산소포화도 기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산소포화도 기계가 코로나 환자들한테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한 이유가 바로 해피 하이폭시아라 그래서 행복한 저산소증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 두 단어가 붙어있네요. 그렇죠. 이 코로나 환자들의 특징이 간질성 폐렴이라는 걸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간질성 폐렴은 환자들이 굉장히 뭐 큰 이상 없이 증상 없이 병원에 와서 CT를 한번 찍어봤더니 어우 CT가 생각보다 너무 폐가 안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산소포화도를 물려보면 산소가 떨어져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생활치료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지만 코로나 환자들이 다 입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증상이 없으면 무슨 집에서 보세요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런 큰 병원으로 입원을 해야 되는 적응증이 되기 때문에 너무 병상이 모자라서 무증상 환자들은 입원을 아예 안 하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그렇죠. 이런 좀 산소포화도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런 애플워치나 산소포화도 측정기 같은 게 코로나를 진단할 수 있나요? 그게 이제 재밌는 질문인 게 오늘 밤에 산소포화도를 재봤는데 90%야. 나 코로나인가? 이게 이런 게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다가 정답이에요. 이게 워낙에 위양성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저희가 병원에서 많이 쓰기도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말초 혈관 이런 게 좀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도 이제 이거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동맥혈 가스 채혈이라고 해서 이 동맥에서 피를 채혈하는 아주 아픈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산소 분압이 이제 진짜 몸에 산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게 의료진도 사실 이걸 조금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 경우가 꽤 있죠. 선생님이 아마 한 3년 차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인턴을 이제 환자를 동행해서 같이 지방에 갔다 와라 해서 이제 전원 119 타고 이제 전원을 보냈는데 그 가는 중에 갑자기 이제 인턴이 패닉을 해서 전화를 한 거죠. 그렇죠. 선생님, 환자 산소 포화도가 갑자기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지금 몇인데 이러니까 90, 80, 70, 60. 환자는 어쩌고 계시니 이랬더니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계세요. 환자는 이렇게 멀뚱멀뚱 보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좀 뭔가 이상하다 해서 봤더니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산소 포화도 체크하는 걸 여기다가 하면은 혈압 재는 거를 같은 팔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꽉 묶이면은 그렇죠. 여기로 이제 피가 갑자기 안 가면서 얘가 그러니까 인식을 그렇죠. 못 해요. 그래서 꼭 반대로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인턴 선생님도 그걸 생각을 못 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패닉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걸 깨닫고 무사히 그렇죠. 갔다 왔죠. 그렇죠. 임상에 있는 의사들조차 이 산소포화도의 오류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일반인들이 무조건 이 기계를 차고 이렇게 진단을 한다는 건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정도로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애플워치 리뷰를 해봤고요. 저희 채널이 이런 광고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봐주신 저희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 번 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부탁드립니다.